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중국도 공개 규탄과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시험으로 미국 정부가 결론 내린 북한의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대표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들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으며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긴장을 점증시키는 길을 계속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김 대표는 중국과 미국이 영내 안보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규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을 독려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Because we believe it's important to call out the behavior that we've been seeing, particularly in the last few weeks, and that we believe it's important for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peak with one voice about the concerns that that we know they have over DPRK'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어 우리가 내린 평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속된 북한의 이 같은 시험은 분명한 도발인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개발하려는 능력의 종류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으며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당장이라도 ICBM을 쏘아올릴 태세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앞서 신형 ICBM을 두 차례 발사한 장소인 평양 등을 중심으로 미사일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미국 공군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서해와 수도권 일대에서 비행 임무를 실시했고 대북 감청 임무에 특화된 주한미국 공군의 정찰기 가드레일도 서해와 강원도 상공 등지를 비행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방문해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 등을 확장하도록 지시했으며 전날에는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해 5년 내에 군사 정찰 위성들을 태양동기 극궤도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했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움직임들과 첩보, 상업 위성 정보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나 민간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 상황이라면서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110주년인 다음 달 15일 전후를 주목했습니다. The April 15th may be, or shortly before it may be, the time for a nuclear test, an ICBM test, a satellite test, or combination of any of those, or it may just be another large-scale military parade. So we'll just have to se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n the current situation, what Washington is trying to do is to signal to North Korea that we know exactly what they're doing and to signal that there will be a strong and very definitive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So it's Washington's way of warning North Korea, aler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nding a pretty clear signal to North Korea.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위성 발사와 ICBM 발사에 사용하는 로켓 기술은 똑같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used disclosure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o undercut Putin's argument for invading Ukraine. So maybe in this cas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undercutting North Korea's claim that they're simply conducting a satellite launch when the, you know, the rocket technology for satellite launch and ICBM could be exactly the same. 세이모어 전 조종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합의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과 함께 대규모 실기동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또 러시아 회사 3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올해 두 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러시아 업체 아폴론 555, 이 회사의 디렉터인 알렉산드로 가예보, 또 다른 러시아 회사 질M과 RK 브리즈,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 알렉산드르 차소브니코프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아폴론과 가예보가 지난 2018년 미국과 유엔에 제재된 북한 국적자 박광훈의 부품 조달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광훈이 가명을 사용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 행세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박광훈은 공급자들에게 해당 부품의 최종 사용처를 감출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질M과 차소브니코프 역시 박광훈의 부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이 박광훈을 도운 것과 별도로 북한 선박에 러시아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북한 선박의 공해상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하는 등 다른 북한 정부 기관들의 물품 구매와 운송 행위에도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겐 북한 정권과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이 가장 최근인 3월 4일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11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발표했으며 당시 조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이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면서 취한 국경 봉쇄 조치를 풀지 않고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봉쇄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일부 인도적 지원과 중국과의 제한적 무역 재개 등 소규모 산발적 국경 개방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보건과 식량 위기를 관리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국경 봉쇄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지배하며 외부 정보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봉쇄 조치를 끝내는 대신 일시적 국경 개방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의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이 지원과 또 무역을 위해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통제를 완화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건보다는 식량 문제를 꼽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1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날 대사관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 요코타 사키에 씨 등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들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피해 일본인 가족들을 만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면서 미국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면담에서 이메뉴얼 대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의 협력과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면담을 요청했다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